네, 진성준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저 한국철도공사 손병석 사장님께 우리 코레일의 큰 비전과 당면 목표를 하나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국제철도협력기구 OSJD에 2018년에 가입을 했어요. 예. 근데 그와 관련된 OSJD가 관할하는 협정이나 협약, 가령 화물운송 협정이나 여객운송 협정에 대해서는 언제쯤 가입할 생각인가요? 그건 이제 뭐 정부가 가입을 해야 되는 건데요. 네. 저희가 이제 기초 작업들을 다 해가지고, 제가 지금 듣기로는 21년 그 6월 달에, 그러니까 내년도 6월 달에 그 정부 협정에 가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북한이 OSJD에 가입하는 데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네. 관련 협정이나 협약에 가입하는 데에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국제역을 가져야 될 텐데 서울역이나 부산역을 국제역으로 지정하고 그걸 좀 준비에 착수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뭐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그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제철도역은 철도사업법에 의해서 그 법의 그 해석에 의해서 정부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요 국제철도역 그 지정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추진을 그렇게 하도록 저는 하겠습니다. 철도공사가 더 앞장서서 했으면 좋겠는데, 예.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거좀 봐주시겠습니까? 이거 레일 크루즈 해랑이라고 하는 열차인데, 저 열차가 근사한 관광 열차가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때 남북 응원단이 함께 타고 서울, 부산에서 출발해서 서울 거쳐 평양 갔다가 신우주 해가지고 베이징으로 가려고 했었던 열차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고서 10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근데 마침 2022년 2월 달에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남북 화합의 모습을 보여줬고, 그 후로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까지 막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또 하나의 모멘텀이 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회적인 운송에 그치지 말고,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석을 위한 철도 이용을 계기로 아예 국제 철도가 운행되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얼마 안 남았어요. 2022년 2월이니까 1년하고 조금 더 남았습니까? 그 내년에 국제역으로 지정하고 그 국제역으로 운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조치들이 좀 필요해요. 가령, 국제 승객을 위한 통관, 출입국, 검역 심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CIQ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또 별도의 승강장도 마련해야 되고 예. 또 국제 철도의 승무원들의 숙사도 만들고 하는 이런 조치들을 해야 되잖아요. 예, 동선이나 시설을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이거를 하자면 좀 관계 정부 기관하고도 좀 협의를 해야 되고 우리 국토교통부도 잘 들어주십시오.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런 준비를 다 갖춰가지고 2022년이 되면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북한도 코로나 문제만 극복되고 나면 남과 북이 협력하자. 얼마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해랑 지금 쓰고 있는지가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랑에 대한 그 진단도 해야 되고 또 국제역 그 설치를 위해서는 국제역 아까 말씀하신 대로 CIQ나 그런 통관이나 그 동선 분리나 이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떤 그 정부에서의 그런 그 방침이 설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적극 협조를 하고 노력하시고, 있습니다. 예. 북터부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토부도 말씀하세요.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1936년에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 참가할 때 경성에서 국제열차를 타고 베를린에 갔습니다. 그렇게 아주 민족에게 희망을 주지 않았습니까? 저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그런 계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철도공사의 큰 비전과 목표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